육조단경 36번째 시간입니다. 바깥으로 비추니 육문이 깨끗하여 육욕의 여러 하늘을 붓습니다. 안으로 자성을 비추면 삼독이 제거되고 지옥 등의 죄가 일시에 소멸합니다. 안팎으로 밝게 통하면 서방 정토와 다름이 없으니 이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에 도달하겠습니까?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또렷이 자성을 보고는 모두가 절을 올리고 찬탄하기를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고서 다만 말하기를 법계의 중생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일시에 깨달아 알기를 널리 바랍니다 라고 했다. 해영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수행하고자 한다면 재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에서 잘 수행하면 동방 사람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절에서도 수행하지 아니하면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곧 자성의 서방입니다. 다시 보죠. 바깥으로 비추니 육문이 깨끗하여 육욕의 여러 하늘을 붓습니다. 육문 이제 뭐 여섯 가지 문이라는 것은 눈기죠. 안이비설신이 해가지고 눈기, 코, 혀, 몸, 뭐 의식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여섯 가지에 이제 그 오염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하여튼 이 우리가 이제 이거 이런 말은 뭐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요기에 지금 이거에 한번 이렇게 이게 뭐 자기 살림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게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이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확보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이렇게 분명해야 이제 항상 뭐 이 일 하나밖에 없고 무슨 뭐 여섯 가지가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여섯 가지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 한 개의 일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일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이 일 하나뿐이고 언제나 이 자리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섯 가지 이 몸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뭐 감촉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 일 하나가 지금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확 한번 이렇게 드러나야 돼. 이게 한번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된다고. 이게 통해서 이게 이 일이 딱 분명해져야 그럼 이게 분명해지면 이 자리에는 여기는 뭐 이런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할 뿐이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 분별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상대적인 게 아니고 안팎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여기 우리가 뭐 이걸 이제 개합한다 뭐 체험한다 무슨 뭐 이렇게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 뭐 문득 깨닫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여기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확실해져 버리면은 그럼 뭐 없어요. 아무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늘 뭐 온갖 일이 있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안으로 자성을 비추면 삼독이 제거되고 지옥 등의 죄가 일시에 소멸합니다. 뭐 삼독이 있다가 그게 사라지고 지옥이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분별 망상이 아무 이제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뭐 좋고 나쁘고 하는 게 뭐 이것저것 하고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천당이다 지옥이다 뭐 어디에 뭐 부처다 중생이다 뭐 깨달음이다 미혹함이다 그렇게 분별할 게 전혀 없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것뿐이지. 그냥 이것뿐.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모든 분별이 사라져버리니까 분별이 사라져버리면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삼독만 제거되고 뭐 지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에 모든 일이 다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여기는 삼독 지옥만 제거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여기서는 다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고 그저 이제 요거 하나가 이 하나가 이렇게 늘 있어서 요일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이거는 뭐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뭐 분별할 수도 없고 자기가 어쨌든 여기 한번 이렇게 이거는 뭐 불가사의하게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것 외에는 이거 뭐 길이 없는 겁니다. 통해 뿌리면은 스스로가 언제 뭐 이렇게 분명하죠. 명확하고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달음이 있고 뭐 해탈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 이렇게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어떤 뭐라고 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 일 하나가 있어요. 이 일 하나가 이거는 이제 이것만 딱 분명하면은 이제 무슨 삼독이 사라지고 지옥이 제거되고 서방 극락 정토가 뭐 실현이 되고 하는 거는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안팎으로 밝게 통하면은 서방 정토와 다름이 없으니 이 수행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에 도달하겠습니까? 어떤 수행을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깨달음이 없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름을 수행을 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이죠. 하면 체험을 하는 거고 깨달음을 하는 깨닫는 것이고 이런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서방극락정토라고 하는 그 말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보겠느냐? 하여튼 이 법은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다가 아니고 하여튼 이걸 뭐 자기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모든 일이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서도 이게 이렇게 뭐 마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법도 없다 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서 무슨 뭐 흑옹처럼 텅 비게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명백하고 주인공 노릇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할 놈은 없지만은 주인공은 없어. 그런데 끌어올리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건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상대가 없고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뭐 주인도 없는 거고 손님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라 분명할 뿐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이거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요일 하나고 이거 하나지 뭐 달리 뭐 얘기할 건 없어요. 요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지. 이거 분명하면은 이거라고 할 게 따로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면은 이거다라고 말할 게 없고, 자오지간에 뭐, 길을 잃고 헤매진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있고, 분명하고,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생생하고, 또랑또랑하고, 뭐 이렇게 명백한데, 아무 일이 없어요. 명백함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그런 일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거는, 공부, 우리가 정멸이라, 이 열반이란 말을 죽음이라는 말과 동일시 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게 사라지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열반을 얻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생하게, 또랑또랑하게 살아있는 거지, 깨어있는 거이고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고 살아있는데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온 우주가, 온 천지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냥 이 일 하나일 뿐이야. 이 일 하나일 뿐. 온 우주가 단지 이 한 개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선사는 옛날에 뭐 태양이 천 개가 뭐 떠 있는 것 같다 그런 비유도 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또렷이 자성을 보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성을 본다는 게 우리가 견성이라는 말이죠. 견성을 했다.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고 생생하게 살아 있고. 그러면서 아무 일이 없단 말이야. 그 이제 뭐 이걸 이제 뭐 그렇게 이걸 뭐 견성이니 자성이니 뭐 무슨 뭐 불성이니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딱 방편의 이름이에요. 자성이라는 게 또 따로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이게 상이 되고 분별이 돼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뭐가 자성을 본다 그러는 거는. 이제 이걸 이제 불이법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육조는 자성, 견성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냥 불이법문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앞에 아마 나왔지 아마. 견성이 뭐냐? 그건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불이법문이라는 것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다 이겁니다. 벗어나가지고 이성과 없어 뭐 이런 게 둘이 아니고 이제 둘이 아닌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간에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그마 뭔가를 이게 법이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지키고 있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냥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마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뭐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튼 이거 하나 이게 자성을 또렷이 본다 이 말은 이제 뭐 하여튼 이 체험 여기에 딱 초점이 들어맞는 거. 이게 이제 불이 중도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이 중도다 하는 거. 왜 불이 중도냐 하면은 이 둘이 이쪽 저쪽 이것과 이것 아님이 완전히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이것과 이것 아님이 이제 분별로는 그 둘인데 이것과 이것 아님이 둘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이 딱 분명하면은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뭐가 있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뭐가 없다 이런 소리를 안 해.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성과 없음, 뭐 밝음과 어두움, 좋음과 나쁨 이런 게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닌 둘 아닌 법이 불법인데
이제 그걸 또 이제 자기가 이게 말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뭐, 왜 이걸 둘이 아니라고 그러는지. 여기 둘이 아니게 되기 전에 항상 두 개의 세계가 있거든. 중생세계, 부처의 세계, 미혹함의 세계, 뭐 깨달음의 세계, 뭐 자유로운 세계, 얽매인 세계.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자기 내면에서 두 개의 세계가 있음을 느낀다고. 그게 바로 아직 둘이 아닌 입장이 못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여기 맞아 떨어지면은 두 개의 세계가 없습니다. 좋은 세계, 나쁜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법평등이란 말을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간에 자기가 이거는 한번 이렇게 왔다 해야 돼. 왔다서 이것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져야 이거 이외에는 다른 법은 없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보면 있고 안 보면 없고 뭐 알면 있고 모르면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생멸법이지 이 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알든 모르든 보든 안 보든 뭐 주의를 기울이든 안 기울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항상 그만 두 개의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 이 수행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뭔가를 그렇게 뭘 하고 있을 때는 둘이 없는 것 같다가 막그 이렇게 놔버리면은 또막그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게 한 번만 제대로 딱 들어맞게 되면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할 일이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저절로 여기 익숙해집니다. 뭘 하려고 들면 오히려 어긋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두려이 자성을 보고는 모두가 절을 올리고 찬탄하기를 훌륭하십니다라고 하고서 다만 말하기를 법계의 중생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일시에 깨달아 알기를 널리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건 이제 분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계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고 그냥 그건 이름일 뿐이고 그냥 하여튼 여기에서는 뭐 자기가 어쨌든 이것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서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취사 선택할 일이 없어. 이할 일이라는 게 우리가 취사 선택이거든. 우리 인생, 세속의 인생이라는 건매 순간순간이 취사 선택이에요. 그게 인간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취사 선택하는 그런,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통달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세속일은 뭐 또다시 세속일이고 여기에서는 취사 선택할 일이 없다.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뭐 마음이 편하고 불편하고 이런 게 이제 여기는 뭐 그런 일은 없죠. 어쨌든 요거 하나가 이렇게 딱그 분명해져야 됩니다. 양쪽이 없어져야 돼요. 현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수행하고자 한다면은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제가냐 절이냐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모습 차이지. 그 내면에 있어가지고 어디 뭐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출가여야 되고 몸이 출가하는 것은 뭐 마음의 출가를 하나의 약간 뭐 환경적인 정도지 마음이 출가해야죠. 몸이 출가하는 것은 큰 본질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분별 망상의 세계, 취사 선택하는 그 세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세간과 출세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출세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세간에서 빠져나가서 출세간으로 가고자 하고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고자 하지만은 실제로 공부가 제대로 된다면은 번뇌와 해탈이 둘이 아니게 되고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게 돼가지고 그러면 지사가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할 일이 없고 세간과 출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세간이 따로 있고 출세간이 따로 있다면은 출세간 속에 살면서 세간을 계속 이렇게 배척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게 공부가 돼서는 안 되고 하여튼 그 공부 우리 불법의 부처님의 위대함이라는 게 바로 그 불이 중도입니다. 대개 이제 종교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그런 번뇌의 세계가 너무 싫으니까 거기서 빠져나가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추구를 하죠. 그래서 항상 뭐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걸 추구를 하지만은 그래서 세간을 싫어하고 출세간을 좋아하는 식으로 그러나 그거는 아주 불안정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싫어할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완전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은 예? 이웃의 원수하고 같이 사는데 원수를 안 보려고 담장을 쌓아놓고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게 그 편합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화해를 해가지고 서로 막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편한 그게 편안해지는 거잖아. 그런 비유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간이 싫어지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게. 세간이 이제 세간 속에서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세간은 무조건 싫어.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불이법이 아니고 여전히 입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불이 중도를 부처님이 깨달아서 불교를 이제 뭐 전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위대한 점이 바로 그 불이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죠. 좋아하고 싫어할 일이 없어 마음 할 일이 없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면 막 끊임없이 자기 좋아하는 걸 추구를 하고 싫은 거는 이렇게 배척하고 이래야 되니까 할 일이 있는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수행하고자 한다면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에서 잘 수행하면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절에서도 수행하지 아니하면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수행이라는 깨달음. 응? 이 세속 속에 살면서 깨달아버리면은 그러면 두 개의 세계가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고 아무리 자기가 산 속에 뭐 혼자 살아도 분별 망상 속에 있다면은 그건 뭐 헤매는 사람이고 다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은 곧 자성의 서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분별 망상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 우리가 여기에 딱 개합이 되어버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어. 뭐다 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속에서 뭐 만법이 있다 그러는데 만법도 뭐다 할 것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한 물건도 없고, 그냥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이 이렇게,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할 일도 하고, 할 일은 다 합니다. 아무 뭐 지장이 없습니다. 할 일 다 하고, 뭐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다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 일이 없단 말이야.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 문제가 없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시달리고 마음속에 뭐 그 얽매이고
걸리고 막 물들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뭐 그야말로 허공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무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은 곧 자성의 서방입니다. 위자사가 다시 물었다. 제가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해능대사가 말했다. 제가 이제 대중들에게 무상송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무상송이라고 하면 나왔어요. 무상송, 상은 모습 분별이거든. 분별 없음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분별 없음의 노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기만 하면 늘 저와 같은 곳에 있어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에 따라 수행하지 않고 않는다면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뭐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개성을 말씀하셨다. 하여튼 이 심출가, 마음의 출가라고 하는 거는 이 불이 정도에 개합하는 여기 딱 들어맞는 겁니다. 여기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뭐 이제 분별을 지사간데 갈 일이 없고 이일 하나거든 이게. 하여튼 요거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요것이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해져서 이게 힘을 딱 얻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말도 이제 이렇게 경험해 봐야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딱 하고 와 닿으면은 뭐랄까 마음이라는 것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초점이 딱그 이렇게 모아진다 할까? 하나의 초점에 딱 모아져 가지고 한 점이 된듯 하다가 막그 점조차도 없어진 것 같은.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막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는 아무 일이 없어. 이게 그냥 이게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뭐 쉬어진다, 무엇이 이제 뭐 편안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좋은데 문제는. 이런 이 힘을 얻지 않으면은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명상을 하든지 뭐 음악을 듣든지 해가지고 푹 깊은 잠을 자듯이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의 중도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딱 이렇게 초점이 딱 맞으면은. 힘이 생겨. 힘이 생겨. 하여튼, 그만 아무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은 듯이 푹 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되게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들, 생각이 뚝 끊어지고 그만 죽은 듯이 푹 쉬는 거. 그 편안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외도입니다, 외도.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쉬는 거와 쉬지 않음, 우리, 그, 저, 뭐야, 신신명에도 나와 있잖아.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하나라고. 시끄러움이 고요함이고, 고요함이 시끄러움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고요함 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법이지, 그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우리가 여기 한번 딱 개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주 고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중생심은 어떤 거냐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속으로 쫙 따라가 버리고 고요하면은 고요함 속에 또탁 머물러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중생심이라면은 우리 불의중도를 이제 체득한 사람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주 고요함이에요.
아무리 고요해도 그 고요함이 아니야.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어요. 항상 딱 이거 초점이 딱 들어맞아가 양쪽이 없어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중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편안하고 뭐 그런데 이렇게 푹 쉬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입법이죠, 입법. 둘로 나눠서, 지사간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불이법을 얻질 않으면은, 이게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출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이, 오로지 이런 불이법입니다.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음이 평등하면 무엇 때문에 애써 계를 지킬 것인가? 행동이 바르면 무엇 때문에 애써 선을 닦을 것인가? 은혜가 있으면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의로움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사양함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참음이 있으면 여러 악한 일을 짓거리지 않는다. 마치 나무를 뚫어서 불을 낼 수 있듯이 진흙에서 반드시 붉은 연꽃이 피게 된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고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도이니 도를 이루면 재물 보시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 밖에서 현명함을 구하겠는가. 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천당이 눈앞에 있다네. 마음이 평등하면 무엇 때문에 애써 계를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게 이제 불이법이에요. 여기에 딱 들어맞으면은 뭐 항상이 똑같으니까 양쪽이 없으니까 그건 뭐 평등한 거죠. 이게 평등하다는 것은 이쪽 저쪽이 있으면 그건 불평등이죠. 양쪽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어찌 계를 지킬 것인가? 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별이 없습니다. 계도 우리가 뭐 계는 기본적으로 선악이잖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 분명하면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는 도를 통한 사람은 막행막식이란 말을 하잖아. 지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불이법이라는 것은 이제 불법이고, 그 다음에 세간의 분별법은 세간법으로서 엄연히 분별이 되고 인과를 따라서 운이 주어지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안목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입법과 불입법이 마치 별도처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분별을 하면 분별하고 분별이 없으면 아예 분별이 없고 이것이 따로따로처럼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뭐 좋고 나쁨이 있고 계를 지키고 이미 있고 못 지킴이 있고 뭐 이랬는데 이제 불이법이 됐어. 그러니까 좋고 나쁨도 없고 계를 지키는 것도 없고 안 지키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그 이 점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입법과 불입법도 둘이 아니에요.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분별 세계와 무분별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분별 세계에서는 모든 게 분별되고 무분별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분별과 분별 없음이 둘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고 아무 분별 없음에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이 없다 하니까 분별을 아예 안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하면 잘못 알 수도 없을 거야. 실제로 공부하면 잘못 알 수가 없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분별이 없으면은 뭐, 애초에 뭐 좋고 나쁜 분별 안 하니까, 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직 불의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분별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상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실제 불의법을 경험해 보면 분별 없음과 분별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분별에 따라서 명확하게 가를 건 가르고 분별할 건 분별하고 취사선택할 건 취사선택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분별도 없고 취사선택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마음이 평등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 계를 지킬 것인가? 지킬 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도둑질도 하고 무슨 거짓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별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 속에서는 좋고 나쁨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거든. 그걸 왜 분별을 못합니까? 더 잘해요. 더 잘. 더 잘한다는 게 왜 더 잘하게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쪽과 저쪽 한쪽 편에서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했잖아.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좋고 싫은 거는 무조건 싫고 이랬다면, 이제는 조금 그 빠져나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뭐 그런 것들을, 그 새 속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세제라고 하는 거거든. 새 속의 지혜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이제 거기에 안 묶여 있고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잘 볼 수가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계를 지킬 것인가,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개 지킬 필요도 없고 그만 지멋대로 산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마음이 평등하면 무엇 때문에 애서 계를 지킬 것이며, 행동이 바르면 무엇 때문에 애서 선을 닦을 것인가. 이게 선이라는 게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의 아홉은 다 오해를 하는데, 선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앉아가지고 뭐 자세를 어떻게 가부좌를 해가지고 허리는 어떻게 하고 숨은 어떻게 쉬고 뭐 눈은 어떻게 하고 의식을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뭣이 고요함 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조작된 하나의 그 만들어진 고요함이고 만들어진 안정됨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이 불이 이 법을 이 개합을 하면은 저절로 무한하게 안정이 됩니다. 밑바닥이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는, 뿌리 없는 나무란 말을 들어봤지. 뿌리가 없는 나무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 뿌리 없는 나무라는 비유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흔들 마음이랄 게 없어. 흔들릴 마음이라는 물건 자체가 없어. 마음이 딱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물건 자체가 안 보인다니까. 그게 이게 선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아무 일이 없지.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든 뭐 어쨌든 그 육바람이라고 하는 게 뭐 선정, 인욕, 보시지게 뭐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이 불의 중도, 여기에 대한 개합을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 개합하면은 그런 각종 그 우리가 그건 또 분별해서 하는 얘기거든. 그런 각종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옛날에 초창기 이거 경험하고 초창기에 저 그런 얘기 한 번씩 했는데 대학원 다닐 때 MT를 가게 됐어요. MT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한 1박 2일, 2박 3일로 이렇게 이제 놀러 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우리 같이 이제 철학과 대학원생 중에 선언을 오랫동안 다니었던 그 나이가 제법 들은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선언에서 뭐 참선하는 게 아주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분이지. 평소에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딱 좀 안정됐던 듯이 그래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같이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잠을 뭐 텐트를 가지고 텐트 치고 이렇게 잠을 자고 했습니다. 이제 자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턱 밖에 나와.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니까 그 강변 모래 사장에 텐트를 짓는데 언제 그때 저쪽에 가서 이제 소변 볼 거라고 턱 걸어가는데 그 모래 사장 한가운데 사람이 툭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에 4시인가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보니까 그 사람이라. 그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이제 안 했는데, 저런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전혀 그럴 욕구나,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게 딱. 안 그래도 하루 24시간에 저절로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선정인 겁니다, 이게. 그런 걸, 그래, 앉아 있어야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앉아 있어야 그날이 편안하게 지나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하나의 그 무슨 수면제 같은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그 막, 그때부터는 아무 일이 없어요. 예. 하루를 어떻게 살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딱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선정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행동이 바르면 하는 게, 이게 계합이 돼서, 불의법에 계합이 돼 있으면은 따로 뭐 선정 닦을 게 없다. 하루 24시간이 저절로 오고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은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사람과 아래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이거는 이제 세속 일이죠. 세속 일도 이렇게 알맞게끔 다 하지. 그걸 뭐, 어떻게, 세속 일은 세속 일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사람과 아래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사양함이 있으면은 위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이다 세속일입니다. 참음이 있으면은 여러 악한 일을 짓거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생활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 자기 할 도리를 다해서. 도리를 다하면은 안정이 되죠. 자기가 할 도리를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이 되고 하면은, 뭐랄까, 옆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됩니다. 자기는 특별히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나는 이제 충족이 됐어. 원하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원하는 게 많아서 뭐 맞춰줘야지.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볼만하긴 하지. 옆에 사람들도 조금 왜냐하면 뭐 너무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돼. 아무 이제 욕심이 없으니까 뭐 뭘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그런 집념이랄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옆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지게 되고, 특별히 자기 고집을 안 부리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죠. 이제, 왜냐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뭐 불만 가질 게 뭐가 있노. 근데 100%까지는 안 됩니다. 100%까지는 안 되고, 사람이 사는 게. 왜냐면
욕심이 끝이 없고 원하는 게또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든 걸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죠. 화목하다 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자기 주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덜 하게 되죠. 완전히 이제 아무런 주장이 없이 무슨 뭐 황의정성처럼 무조건 예스맨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보는 눈이 세속을 보는 눈도 있는데 자기 의견 정도는 개진을 하죠. 근데 막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는 안 하죠. 한번 정도 개진해 보고 저쪽에서 들어주면은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은 포기하는 거고 뭐 그런 정도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집생활 이제 집생활 같은 경우에 가정생활 같은 경우에. 제가 뭐이 공부한다니까 가정 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합니다. 집에 가면은 궂은 일 제가 다 해요. 왜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뭐 한다고 하여튼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뭐 그런. 예, 마치 나무를 뚫어서 불을 낼수 있듯이 진흙에서 반드시 붉은 연꽃이 피게 된다. 나무를 뚫어서 불을 내려면은 이게 끈기 있게, 그죠? 이 옛날에 그 뭡니까?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뭘 돌려가지고 불 내는 거예요. 그 끈기 있게 계속해야 그게 이제 서서히 뜨거워져서 나중에 이제 연기가 나오는데, 저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그 끈기. 제가 볼때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은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이제,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자질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머리 좋을 필요도 없고, 뭐, 끈기. 그 왜, 당구신화에 나오는 곰 있잖아요, 곰. 그게 참, 그게 상징적인 말이, 이 얘기죠. 뭐 쑥하고 마늘, 그 쑥은 쓰고 마늘은 매운데, 그거 먹고 100일을 견디라. 곰은 곰처럼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끈기죠, 끈기. 이 공부도 사실상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자 해서 의도를 내면은 벌써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깨달음을 추구하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은 옛날부터 항상 하던 말입니다. 왜냐? 벌써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벌써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일 둘로 나누어져 있는 망상이기 때문에 깨달음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아 봐야지. 하면은 이제 항상 자기의 수행을 자기가 컨트롤을 하게 돼. 자기가 왜냐 깨달음을 목표로 두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의 공부를 컨트롤 하게 되죠. 컨트롤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공부가. 완전히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컨트롤,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절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해서, 다 그런 욕구를 놔버리고, 법문의 길을 기울이고 잘 하다가 저절로 이게 통하는 때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다 다스려져요, 저절로. 그래서 무의로 이렇게, 무의로 저절로, 일부러 하지 않는데 저절로 이게 돼야 이게 진짜 공부지. 어떤지 일부러 하는 거는 그건 참된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기 공부를 자꾸 아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만 따라가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공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이렇게 예? 앞에다가 딱 제시를 해드리거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은산철벽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여기서 끝장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야 돼요. 자기가 이 길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거는 그만 자기 생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이것이 분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산철벽으로 철벽으로 느껴지겠지만은 여기서 한번 끝이 나야 돼. 여기서 한번 이 철벽이 무너지고 한번 통하면은 저절로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에서 반드시 붉은 연꽃이 피게 된다. 진흙은 세간이고 붉은 연꽃은 출세간인데 세간 속에서 출세간이 이렇게 펼쳐진다. 세간 속에서 출세간이 실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간을 떠나서 따로 출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세속 속에 살면서 출세간의 이 아무 일이 없는 이 출세간 불이법이 이렇게 그래서 불이법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경전에서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온갖 만법 속에서 한 법도 없다. 만법 속에서 한 법도 없는 겁니다. 만법을 벗어나서 한 법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세간 속에 들어가면은 출세간이 따로 없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하여튼 여기에 개합을 하면은 하여튼 이거라 이거. 이것이 비록 은산철벽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왜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분별하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산철벽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여기서 한번 그 분별하는 망상하는 그 습관이 한번 확 뒤집어져 가지고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거든 이거. 그럼 언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끈기가 필요해요. 끈기가. 그냥 불법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믿고 계속 옛날 부처님들이나 스님들이나 무슨 선사들이나 조사가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게 와닿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지금 이거거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한 번에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게. 바로 이 일이라고, 이게. 이것이 이게 하나. 알 수 없지만은 이게 분명한 겁니다. 딱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걸 뭐 부처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법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일 수가 붙이죠 방편으로 하여튼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 이게. 다만 이게 그럼 두 개의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됐다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런 차별이 뭐 없어지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 세간과 출세간, 깨달음과 미혹함의 두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지고 뭐 항상 모든 일이 있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없으면서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생생하게 분명하거든요. 이 일은 분명한 거지 이게 하나예요.